여기는 이쁜 복층이고요. 신대방역에서 난곡사거리 지나서 신대문역에서 한 10분 정도 걸릴 거예요. 제가 여기에 이제 9층에 있는 복층도 찍어서 올렸는데 유튜브 보시고 손님이 이제 자기가 사시는 방인데 지금 두 분이서 거주하고 있는데 한 분이 갑자기 같이 못 살게 돼가지고 방을 내놓으신다고 합니다. 그래서 찍게 됐고요. 아마 네 분은 똑같을 것 같아요. 다만 다른 게 있다면 여기는 2층이라서 그래도 앞에 건물하고 거리가 있어서 뭐 답답한 느낌은 안 들어요. 앞에 건물하고 있어서. 그리고 그래서 뷰가 좋진 않지만 가격이 쌉니다. 요분이 좀 많이 깎아서 들어왔더라고요. 그래서 2천에 56만 6천 원입니다. 6천 원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2천에 56만 6천 원이고 관리비는 똑같이 7만 7천 원 입니다. 그래서 이사는 빠를수록 좋다고 하시는데 아마 제가 설 전에 찍는 마지막 방의 영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여기 그때 제가 복층에도 얘기했죠. 복층에 큰 매트리스 말고 이렇게 조금 얇은 매트리스 정도 깔고 큰 매트리스 깔다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잘 수 있고 여기 수납장 풀옵션 이렇게 있습니다. 그래서 가격이 여기는 지금 이 호수는 괜찮아서 다른 호수가 새로 나오면 이것보다 비싸게 나올 거예요. 근데 지금 깎아서 들어온 요 가격으로 또 계약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연락이 오셔가지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혼자 살기 만약에 부담스러우면 친구분이랑 두 분이서 사실 분들이면 더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무튼 여기 방 만약에 치수가 궁금하신 분은 아마 제가 다른 비어있는 방 그 링크를 걸 거예요. 근데 그 방은 탑층이고 아마 이렇게 월세 조절이 안 될 거예요. 근데 크기가 궁금하신 분은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